대단한 퀘스트 함수입니다. 일단 1번은 이제 x가 0 이상의 정수라고 나와 있는데 정수는 1, 2, 3, 뭐 0, 1, 2, 3, 4 이렇게 0부터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계속 갈 테고 이제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0을 집어넣으면 0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 1도 5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인가 이렇게. 어쨌든 나머지들이 나올 테니까 2, 3, 4, 그리고 5는 나는 다시 0, 6은 다시 1, 7은 2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야. 어쨌든 치역의 원소들은 5로 나서 나머지가 됐으면 0, 1, 2, 3, 4니까 얘네들을 더할 거니까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자,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세로선들을 그려서 한 군데서만 만나는 것들을 찾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얘는 이제 한 군데서 계속 만나고 있지, 1, 2번은. 반면에 여기는 안 만나고 있고 여기는 계속 만나고 있어. 얘는 함수가 되지 못해. 그리고 얘도 안 만나고 있고 이쪽 두 군데씩 만나고 있으니까 함수가 되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반면에 이체 함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얘도 함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세로 선들 그려서 한 군데씩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다음에 오른쪽 3번. 3번 문제는 지금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하면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릅니다. 얘가 1대1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1대1 함수. 그럼 1대1 함수는 일단 x1이, 그러니까 1, 2가 그 다음에 a, b, c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는 건데 1이 고를 수 있는 게 3개. 그럼 1이 하나를 골랐으면 b는 이제 같은 걸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아, 2는 같은 걸 고를 수 없기 때문에 b나 c 중에 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지. 따라서 3 곱하기 2 6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번. 자, 뒤에서부터 하는 거지. f-3을 구할 거니까 f-3을 구하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g2를 먼저 구할 거니까 g2를 구하면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4. 얘는 3 이렇게. 따라서 g-3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거니까 9 플러스 6 플러스 3 18이 되겠고 f3은 3 집어넣으면 6 더하기 3이니까 9가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27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다음 5번. 자, 이거는 이제 n번 합성을 계속해 가라는 얘기야. 그럼 F5의 값을 찾을 건데 얘가 어떤 규칙으로 가는지만 찾으면 돼. F1의 5는 5를 집어넣으니까 6이고 그 다음에 F2의 5는 그 F5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F5가 두번 합성한 게 F2에 5니까 얘가 6이니까 F6 그러니까 결국 이 숫자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 직전에 나온 답을 7 이렇게. 다음 F3에 5는 같은 방법으로 7을 집어넣으니까 8이 돼야 되고 요와 같이 계속 가겠지. 그러면 10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번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1일 때가 6이고 얘랑 다 5개 차이지, 그지? 따라서 F10에 5는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자, F5의 값을 찾는 거네. 이거 합성이 복잡하지, 그지? 일단은 보면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HGFX 이렇게 써야 돼. FX 이렇게. 괄호가 너무 많네. 헷갈리지? 이거 X제곱 플러스 4x 빼기 5가 되는데 나는 이제 F5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x에다 5를 집어넣어야 돼. x에다 5를 집어넣으면 GF5는 이렇게 얘가 5를 집어넣을 거니까 25 플러스 20 마이너스 5 따라서 얘는 40이 되겠네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FX나 GX나 HX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HGX가 나와 있으니까 이 HGX 자리에 여기 자리에 F5를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 F5를 집어넣어. X 자리에 F5를 집어넣고 좌변은 여기 X에다 F5를 집어넣는 거니까 F5 플러스 4가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4가 넘어가면 F5는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자,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대. 그러니까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는 말은 양변에 F를 합성해버리면 두번 합성하면 항당함수 I가 된다. 이렇게 항당함수 X가 된다는 얘기야. 뭐 역함수 구한 다음에 계수 비교를 해도 되고 지금 선생님 예를 갖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FFX가 결국은 지금 이 표현이 FFX가 항등함수 Y는 X, X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FFX를 해야 되니까 X가 AX 더하기 B지, 그지? AX 더하기 2니까 X 자리에 다시 AX 자리에 AX 더하기 2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AX 플러스 2.
얘를 전개하면 a제곱 x 플러스 2a 더하기 2가 돼야 되는데 얘가 x랑 같아야 되니까 a제곱은 1이 돼야 되고 다음에 2a 플러스 2는 0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둘 다 만족하는 걸 찾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자, 일단 앞쪽 f2를 찾을 거니까 f2는 x가 2보다 크니까 여기다 집으면 다시 f2를 찾는 거네, 그지? 그럼 또 x에다 2를 집으니까 얘는 답이 2가 되겠네. 자, 인버스인데 인버스는 y가 마이너스 3일 때 x값을 찾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x값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 조건에 모순이 돼버리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답은 x가 1보다 작아야 하는 거야. 넘어가 방정식을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 응수분해하고 답을 찾았더니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1번이 정답이 되겠네. 다음 9번. 자, 일단 괄호를 열어야 돼요. 괄호를 열면 이제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인버스 인버스는 G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F와 F 인버스가 같이 동시에 오면 얘가 이렇게 약분되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럼 나는 얘를 구할 거란 얘기지. 그럼 GFX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일단 FX가 3X 빼기 1이니까 X자리에 3X 빼기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X자리에 3X 빼기 1을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겠네. 얘가 A, 얘가 B. 따라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9,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0번. 자, 일단 Y는 X가 이렇게 문제에 등장을 하면 여기 순서쌍들을 쓰는 거야. 순서쌍을 쓰는 건데 이거 A가 이거 어디 있는 거지? A는 뭔지 모르겠네. 원점이 A인가? 여기가 A인가? 어쨌든 알 수 있는 것만 쓰면 돼. 얘가 B니까 여기 Y좌표도 B란 얘기야. 여기가 C,C니까 여기도 C라는 얘기. 얘가 D니까 여긴 D란 얘기.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점들을 찾는 거야. 읽을 수 있는 점들은 여기가 얘가 이 지금 FX가 지나가는 점이 C,B를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점도 지나가고 있지. D,C도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읽을 수 있는 점 E,D도 지나가고 있네. 자, 그럼 이제 F 인버스 B를 찾을 건데 F 인버스 B는 Y가 B일 때 X값이잖아. Y가 B일 때 X값이니까 얘는 C를 얘기하는 거네.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거는 얘가 F 인버스 C가 될 테니까 Y가 C일 때 Y가 C일 때 X값을 찾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 나오면 일단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표준선 정리가 필요하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똑같이 3x 플러스 1 전개하면 같아져야 되니까 플러스 4가 있어야 되겠네. 따라서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1분의 4 더하기 3 이렇게 써야 되지. 그래프 그려보자. x축의 방향은 어느 만큼? 마이너스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얘가 양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할 거야. 이렇게. 자, y축과의 교점은 y축과의 교점은 x가 0일 때 y값이니까 0 집어넣으면 7 되는 거 얘 맞습니다. 맞는 얘기.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은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지. 근데 얘가 양수가 되면 얘가 1사분면이든 2사분면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똑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야. 얘가 2사분면하고 4사분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어쨌든 지금은 요 상황이니까 감소하고 있다. 얘도 맞는 얘기. 마이너스 1,3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얘도 맞는 얘기. 점근선도 이렇게 돼야 되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자,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대칭의 그러니까 점근선을 가지고 문제, 그러니까 대칭의 중심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직접 평행이동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편의상 대칭의 중심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 우리 연습이 좀 돼 있으니까. 얘는 대칭의 중심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 이렇게 있는다, 그렇지? 3만큼 이게 대칭의 중심이야.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y는 3이고, 얘의 점근선은 그러니까 x는 1이고, 그 다음에 y는 2가 되겠지.
지금 이거 이제 대칭의 중심 점으로 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X축의 방향 어느만큼? 3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Y축의 방향 어느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된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답이 같아야 된다고. 근데 Y랑 X랑 자리 바꾸는 거를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Y랑 X랑 자리 바꿨을 때 답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따라서 제, 그, 뭐, Y랑 X랑 자리 바꾸고 정리를 해봐야. 우리 이거 어차피 다 연습돼서 외워져 있잖아. A랑 D랑 자리가 바뀌고 부호만 이렇게 바뀐다고 했지,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랑 마이너스 D랑 같아야 하는 거야.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A 더하기 D가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분 조건은 1번이 정답. 다음. 지금 이제 얘는 이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야 여기 맞벌어 대입하면 이중근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통분을 하면 유리화가 되겠네, 그렇지? 통분하면서 동시에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합차니까 두 개를 얘랑 얘랑 곱하는 거야. 얘랑 얘랑 이쪽이랑 이쪽이랑 곱하면 x 플러스 2에서 x를 뺄 거고 분자는 여기 루트 x 더하기 2에다가는 이쪽의 분모인 루트 x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x를 곱해야 하고 이쪽은 x 플러스 2에다가는 왼쪽에 있는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를 곱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분모는 2가 될 테고 분자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x 더하기 2인데 x 더하기 2가 두 개가 생기겠지? 양쪽에 똑같이 얘도 x 더하기 얘두배 그리고 얘는 플러스 루트 얘는 마이너스 루트인데 아래가 똑같으니까 얘는 사라질 거야. 결국은 나는 x 더하기 2를 구하는 거네. 여기다 이제 2를 더하면 되니까 2루트 2,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 얘 일단 그래프 대충 그리는 거야. X축의 방향은 어느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니까 1, 4분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가 2, 4분면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Y절편이라고 했다. Y절편 X가 0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그래프가 맞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2, 4분면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어느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플러스 플러스니까 1, 4분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0, 루트 2 마이너스 1은 얘가 양수지. 여기 Y절편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야. 따라서 2번은 얘는 이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2, 4분면 지나갔고,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여기서 출발할 건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2, 4분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어, 얘는 2, 4분면밖에 없네. 2, 4분면 지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얘는 X축의 방향, 4번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 4분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지. 얘는 물론 여기 1, 4분면을 지날 수도 있고, 3, 4분면을 지날 수도 있지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실제로 원점을 지나가는 거지. 얘는 2, 4분면과 4, 4분면만 지나가고 있는 거야. 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1번이 정답인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 일단 이게 상황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 4분면 그래프, 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 4분면 그래프를 그릴 거야. 따라서 X는 어떤 숫자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답이 평행이동한 거. 그러니까 작은 범위 내에서가 나오는 거고, Y는 그 숫자보다 큰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따라서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어느만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고, 이렇게 그 시작점이.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 건데, 이게 X값인 정의역인 1과 같아야 되고, 얘는 치역인 2와 같아야 하는 거야. 따라서 A도 2, B도 2가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4번. 17번. 자, 얘는 1, 4분면 그래프니까,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건데, 어쨌든,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최대값은 양끝점에서 발생을 하는 거야. 지금처럼 증가함수 모양이면, x가 최대일 때 최대값, 최소일 때 최소값. 그럼 2를 집어넣으면 2,2가 되고 a를 집어넣으면 루트 3a 마이너스 6 플러스 2인데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값 얼마와 같아야 되는 5와 같아야 하는 거야. 따라서 루트 3a 마이너스 6이 3이 돼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얘가 9. 따라서 3a가 15. a는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8번. 자,
x에서 x로의 함수가 f, g, h가 각각 다 1대1 된 항등함수. 아, f 얘가 1대1 된 각각이니까 얘는 항등함수고 얘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항등함수는 다 답이 똑같다는 얘기. x가 2면 그러니까 y는 x를 얘기하는 거고 상수함수는 다 숫자로 가는 거고. 자, 그럼 첫 번째. 얘가 항등함수니까 지가 항등함수니까 x가 2면 y도 2가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f-2하고 h0도 답이 2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럼 일단 그럼 이제 fx는 -2,0인데 이렇게 -2,0인데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일단 얘는 이렇게 얘가 f 지금 함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f-2 더하기 f2가 f0이랑 같아야 되니까 얘랑 두개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된대.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예를 들어 f-2는 얘가 답이 2가 됐으니까 f2가 0이라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말이 안 되지. 반면에 f2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얘가 0이 되니까 말이 되겠네. 그래서 fx는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네. f0은 0이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f2는 마이너스 2고 g-2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답이 x랑 y랑 같습니다. 그리고 h0은 얘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0이 써져 있건 2가 써져 있건 항상 답이 2가 되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8이 정답입니다. 19번.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하는 거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얘가 자, 일단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2차 함수 자체는 이렇게 꺾여 버리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어디서보다 크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잘려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잘려서 이쪽이 이제 꺾이는 부분이 사라져야 하는 거야. 그럼 꼭지점의 좌표보다 k값이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 거야. 그지? k값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일단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fx를 이제 표준형 정리를 하고 x제곱 마이너스 3x를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고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되나? 어쨌든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k는 적어도 2분의 3보다 커야 돼. 일단 답 중에서 얘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치역은 일단 이제 공역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치역은 k 지금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출발점이 k이지 k, fk가 k제곱 마이너스 3k 이렇게 될 텐데 얘보다 같다가 얘가 치역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0보다 크다는 게 얘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공역이고 얘가 치역인데 그림을 그리면 이쪽에서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 거니까 그럼 k제곱 마이너스 3k와 k-3이 같아야 하는 거야. 이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밖에 안돼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k-1, k-3인데 답 중에서 2분의 3보다 큰 답을 찾아야 되니까 3만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20번.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교환법칙 나오면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fgx를 먼저 찾아야 되겠는데 fgx는 얘를 여기 x 자리에 통째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고. 따라서 얘는 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돼야 되고, 다음에 gfx는 반대로지, 그지? 여기 x 자리에 2x 빼기 1을 이쪽에다 x 자리에 맞아. 두 군데가 있네. 대입을 해야 돼.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5를 이렇게 전개를 할 거야. 그럼 전개를 하면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x 상수항은 1 플러스 3 더하기 5 그래서 9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랑 같다를 찾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fgx고 얘가 gfx인데 얘랑 같게 만들 수 있는 x값을 찾으라.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얘랑 같으니까 양쪽에 이렇게 지워버리고 방정식을 풀면 되니까 넘어가면 4x가 4가 돼야 되니까 X는 2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응?
나뭐 잘못했지? 뭐를 잘못 쓰셨나요? 아, 이거 2인데 왜 이거 4라고 써놨어요? 2차 방정식이네. 그치. 답이 하나가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얘랑 얘랑 같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못했지. 여기 정답 2x제곱인데.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하고 4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가 같다고 풀 거지.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요, 2로 나누고 아, 이거 뭐한 거야? 다시 풀겠습니다. 미안해. 무슨 생각으로 풀지? 자, 다시. 이거 처음에 FGX 완전 이상하게 써놨네. 무슨 생각으로 풀지? FGX 다시 쓰겠습니다.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1이지. 얘를 전개를 할 거니까, E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플러스 9, 이렇게. 다음에 GFX는? fx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2x-1의 제곱 마이너스 3ex-1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 이렇게 얘랑 같다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얘랑 같다. 원리는 똑같아요.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는 0, 이렇게 돼야 되니까 공통인수 2x로 묶었더니 이렇게 해결이 되겠네. 따라서 x는 0 또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1번. 자, 일단 합성을 했더니 x가 된다는 말은, x가 된다는 말은 얘가 f와 g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f와 g가 역함수.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a랑 d랑 자리 바꾸고 부호를 바꿔 쓰는 거지. 얘랑 자리를 부호를 바꾸고 이제 쓸 거니까 f의 역함수가 gx란 얘기니까. 그럼 gx는 x 플러스 1, 얘가 내려와서 부호 바꿔 쓰고 얘가 올라와서 부호를 바꿔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플러스 1, c는 플러스 1, d도 플러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gx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랬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gx를 구해놨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렵지가 않지. gx를 구해놨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건너뛰고 ABCD를 건너뛰고 문제가 직접 나오면 역함수 구할 필요도 없지. 얘가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인데 역함수는 x랑 y는 자리 바꿔 쓰는 거니까 얘도 글자가 바뀔 거야.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y가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됩니다. 22번. 자, 얘가 일사분면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일단 a가 양수가 되어야 하겠고, 출발점이 2, 마이너스 3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a가 있으니까 a 이렇게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a 값을 찾으려면 요 점을 대입하는 거야. 5, 0을 대입을 하면, 5를 대입하면 루트 3a 빼기 3, 이렇게 돼야 되니까 a가 3이란 얘기네. 따라서 a에다 3이라고 쓰고 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개를 하면 3x-6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따라서 ABC의 값은 A는 3, B는 마이너스 6, C는 마이너스 3이 정답입니다. 23번. 자, 얘는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n이 정수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그 n의 값에 따라 출발점이 좀 달라지긴 할 거야.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몇 사분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2사분면 그래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줘야 된다고. 얘네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거고, 그다음 이제 점들을 찍어보자. 점이 a가 0, 마이너스 1이고 a, 얘는 0, 0, 2. 결국은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선을 지나가야 돼. 그럼 이 선을 지나가려면 한계되는 상황이 뭐냐면, 그 지금 N 값이 여기랑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N 값이 이 사이에. 그럼 일단
0, 여기가 몇 콤마 몇을 지나갈 때 0, 마이너스 1을 지나갈 때 0,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 n 빼기 2니까 이때는 n이 1인 걸 얘기하네. 그지? 그 다음에 0, 2를 집어넣으면 이번엔 여기가 2가 돼야 되니까 그럼 루트 n이 4가 돼야 되니까 n이 얼마야? n이 16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n이 여기가 2점을 지나갈 때는 마이너스, 아, n 1일 때고 2점을 지나갈 때는 16일 때인데 그 중간에 있는 점들은 다 이 선분을 이렇게 똑같이 평행이동하도록 지나가게 될 거라고. 따라서 n은 1하고 16 사이가 되어야 하는 거지. 따라서 16개가 정답입니다.